SUMIFS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무조건 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거쳐서 그 조건에 맞는 합계만 구하는 것입니다. 총합계가 아니고요. 총합계를 구하는 SUM 함수가 있고 그 함수 중에서 거래처별, 즉 조건에 맞는 금액만 구하는 SUMIF 함수가 있고요. 조건에 맞는 금액 중에서도 또 다른 조건,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에 맞는 금액을 구하는 것이 SUMIFS 함수입니다. 그럼 먼저 이 표에 있는 금액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판매 금액을 구하려면 수량 곱하기 판매가, 금액이 나왔죠? 채우기 핸들로 나머지 구합니다. 그럼 맨 밑에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SUM 함수 대신에 수식에 있는 자동합계로 계산을 해보죠. 범위가 지정되었고 총합계를 구했습니다. 그럼 총합계 금액에서 거래처별 합계 금액을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동대문 판매 금액 equal 입력하고 SUMIF 함수 불러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들어갈 조건은 거래처 범위겠죠. 거래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쉼표합니다. 그 다음 지금 하는 셀이 동대문이니까 H4 동대문 쉼표합니다. 그 다음 판매 금액 지정해주고 가로 닫습니다. 수식 입력되었죠? 엔터 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합계 금액도 구해보겠습니다. 이 합계 금액과 총합계 금액이 일치되는지 확인해 보죠. 수식에서 자동합계에서 합계, 엔터 칩니다. 이 금액과 총합계 금액 일치합니다.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거래처별 판매 금액을 각각 구해봤습니다. 두 가지 조건 이상의 합계를 구하는 SUMIFS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합계에서 거래점 조건 구하고요. 그 거래점 중에서 상품명 조건이 맞는 합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래처별 합계를 구했으니까 이번엔 동대문점의 청바지 합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SUMIFS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럼 첫 번째 합계 범위 지정합니다. 구분합니다. 그 다음은 조건 범위, 거래점이겠죠. 거래점 범위 지정하고요. 그 다음 조건은 여기서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을 입력하고 문자 앞뒤로 쌍따옴표를 찍어줘야 합니다. 문자는 구분 쉼표합니다. 그 다음 조건이 또 있죠. 상품명 범위 지정합니다. 쉼표하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조건이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입력합니다.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줍니다. 그 다음 괄호 닫습니다. 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총합계에서 동대문 중에서도 청바지 합계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동대문 청바지 이 합계가 맞는지 계산을 해보죠. 동대문 거래가 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의 청바지 판매 금액이 있습니다. 구해보죠. equal 청바지 첫 번째 금액 지정하고 더하기, 두 번째 금액 더하기, 세 번째 청바지 판매 금액 더하기, 엔터 칩니다. 금액 보죠. 이 금액과 그 다음 SUMIFS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청바지 금액이 일치합니다. SUM 함수와 SUMIF 함수 그리고 SUMIFS 함수, 이 세 가지 조건합계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